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가 최근 소유 건축물을 이용해 곳곳에서 지역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한 가운데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지역교회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회가 기독교계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최근 일산 동구 소재 신천지 소유 건물로 알려진 A 물류센터가 지자체로부터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가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A 물류센터에 고양시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가 아닌 취소를 위한 청문 통보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물류센터 측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청문 통보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내야 하는 상태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당협위원회는 이번 용도 변경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민단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2018년에도 2만 명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종교시설로의 전환이 거부됐었는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그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은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라도 그것이 다시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나면서 소유 건축물을 통해 교세 회복을 시도하는 신천지와 이를 막으려는 지역사회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해온 만큼 해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감리사님을 찾아가서 사건이 발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힘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시민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교회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칫 종교 문제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지역사회 우려와 논란을 모아 연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거는 저희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특정 종교 집단은 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분쟁이 아니고 어떤 그 지역사회의 심대한 문제다. 기독교계가 그건 밑작업을 해주시고 시민단체들과 정치권들과 그런 사람들, 학부모 단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사이비 대응 전문가들은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다시금 신뢰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들과 또 이제 교회가 같이 연계되고 하나 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최근 소유 건축물을 이용해 지역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구성원으로서 연대하는 지역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